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는 13호 태풍의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기압 93W의 발생을 알렸습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데, 여름철에는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어서 북상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을 태풍의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져서 대한민국, 서해나 동쪽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상륙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9월에 발생되는 태풍은 지금 현재 미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미국의 허리케인 아이다처럼 초강력 태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3호 태풍곤선은 필리핀 앞바다에서 발생하여서 중국 대륙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현재 윈디에서 미국 기상청으로 예측 모델을 확인해보면 태풍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 발견한 열대저기압 93W가 세력을 확장하여 강력한 태풍이 될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3호 태풍 꼰선이 된다고 할 경우 중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는 현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을 태풍은 강력한 슈퍼 태풍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으로는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